아예 새로운 곳에서 한번 시작해볼게요. 이번에는 아예 제대로 된 팝업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팝업2 레이아웃입니다. 레이아웃. 저는 일단 바디 ULLI 됐어요. 자, 그 다음에 콘 넣을게요. 콘 마진 레프트 포토 라이트 포토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콘을 한 맥스 위드로 반응형을 하겠다는 뜻이죠. 한 1200으로 한번 줘볼게요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섹션 1 탭하고 이렇게 주고서 이렇게 내용이 많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? 이렇게 되겠죠. 네, 그럼 이렇게 됐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팝업을 만들 겁니다. 네, div.popup 하나 만들 겁니다. 팝업. 자,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팝업을 만들 거예요. 팝업 포지션 픽스드 탑 0 레프트 0 라이트 0 버텀 0 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을 할 겁니다.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? 왜 안 나오지?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. 아, 됐습니다. 자,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만든 팝업은 뭐예요? 우리가 요 가운데만 나오는 팝업이죠. 근데 저는 전체를 다 덮고 그 팝업 내용이 가운데 나오고 주변은 은은하게 어두운 색이 되는 그런 걸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일단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RGBA 한 다음에 0000.5로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. 자,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팝업의 콘텐츠라고 해볼까요?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뭐 할 거냐면은 네. 팝업 콘텐츠 여기다가 민 위드가 뭐예요? 최소 너비죠? 최소 너비 200 민 하이트가 뭔지 아시죠? 최소 너비 200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로 할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됐네요. 잠깐만요.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한번 콘을 한번 줘볼까요? 콘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? 콘이 뭐예요? 얘가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만요.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. 네. 이거 하기 전에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어떻게 되죠? 여러분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어떻게 돼요? 너비가 어떻게 된다? 촥! 최소한 줄어들고 키는 어때요? 부모랑 똑같아지죠?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.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뭐 이거를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. 자, 이제 됐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것도 넣겠습니다. 팝업 헤드 팝업 뭐예요? 바디 이렇게 할 겁니다. 이렇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거 할 거예요. 팝업 btn close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 팝업 btn close 요거는 너비를 어떻게 할까요? 너비 100px 높이 100px 자 백그라운드 컬러 뭐예요? 레드 한번 넣어볼게요.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? 자, 그 다음에 여러분 얘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잖아요. 블럭에서 저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요. 그러면은 마진 레프트만 놔주면 얘는 오른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. 자,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. 현재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여기 위에가 그 상단이고 요 밑에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내용. 요 밑에다가 내용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쓸 거예요. 이렇게. 이해되시죠? 이렇게 이런 식으로. 네. 근데 일단은 자 여기가 1단계고